15년 동안 조리사 일을 하다 그만두게 된 50대 전 남여 씨. 전 씨는 중장년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던 중에 또 막상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과 떨림도 있는데 또 다른 제도약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해요. 이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중장년 제도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주로 50에서 60대. 이력서 쓰기 요령부터 실제 면접에 대비한 모의 면접 실습까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취업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면접관님들의 그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충분히 그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지난날 해왔던 일들 이것이 이 회사의 면접관들이 아,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걸 충분히 그 간파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구직자 개개인별 경력을 진단해 취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분야를 쪽에 정보 제공하고 면접 있으면 면접도 클리닝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면 1대1 매춤을 해서 다 작성해서 면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취업될 때까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중장년 일자리센터의 제도약 프로그램은 2014년 3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599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355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